네, 지속가능한 내일을 꿈꾸는 아이디어의 축제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는데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의 담당자와 사회 참가자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김민석 과장님 그리고 김예린 학생 이렇게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먼저 과장님, 이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꿈꾸는 Saving the Earth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에너지, 바이오, 기후변화, 물과 관련된 분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매년 천여 명이 넘는 과학 영재들이 미래의 노벨상을 꿈꾸며 참여하는 국내 최고의 과학 경진 대회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의 노벨상을 꿈꾸는 그럼 김예린님은 어떤 아이디어로 이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그 당시에 저희 팀은 태양열과 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부유형 열전소자 발전 취수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던 연구랑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의 주제랑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한사채를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듣기에도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올해는 이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가 10회를 맞이해서 그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청소년들이 과학탐구 정신을 발휘하는 경연의 장이자 과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하는 대회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전보다 참가자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회를 경험했던 선배로서 팁이랄까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린 친구들의 열린 생각을 들어보고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대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 하기 어려울 법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증빙 없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를 가져와서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팁을 주셔서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수상자들에 대한 혜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대상 4천만 원을 포함해서 약 2억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본선 진출자에 대해서는 한화 그룹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은상, 이상, 수상 5개 팀에게는 해외 유수의 과학기관과 공과대학, 하나의 글로벌 사업장을 견학하는 해외 탐방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에 참가했던 경험, 이 안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예린 씨 인생에 좀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대단한 대회에서 상을 탔다는 그런 단순한 자랑스러움이었는데 한사채를 통해서 멋진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한화에서 멋진 대우들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늘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도전을 할 때 난 이렇게 멋진 사람이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표정도 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인터뷰를 해주고 계신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참여를 꿈꾸는 과학 영재들에게 두 분 모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고등학생다운 창의적인 그리고 독창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좋은 결과 얻으셔서 코로나가 종식된 내년 한그룹 모임에서 만날 수 있기를 꼭 기원합니다. 네, 김민석 과장님 그리고 김예린 학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다음 달 12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참가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도전 무대인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